이런 장치 수천 개를 차 행성의 무리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무리엄이 킬리사가 보내줬습니다. 무기는 아닙니다. 양방향 교신기야. 칼날 여왕, 네가 결국 너의 그 본모습으로 돌아갈 줄 알고 있었다. 이 괴물아,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짐 레이너를 조금이라도 아낀다면 말이지. 그래, 그 녀석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랄관 내 근처에 널씬도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짐은 죽는다. 그는 너를 인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자신의 모든 걸 희생했다. 그런데 넌 그걸 내팽겨쳤지. 그 녀석이 너를 보면 얼마나 역겨워할까. 아마도 널 제일 먼저 죽이겠다고 하겠지. 짐이 느껴지지 않아. 쟤 할 말 지 혼자만 하고 끝내. 진짜 싸가지 없네. 여왕님, 우리에게 연락을 했던 감염된 테란이 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왕님을 안다고 합니다. 넌 누구지? 날 못 알아보겠나? 알렉세이 스투코프. 한때 당신의 적이었지. 이젠 우리 둘 다 적이 된 것 같군. 게다가 우린 목표도 같아. 바로 이 시설을 파괴하는 거. 맹스크는 이곳에서 혼종을 겸해했다. 프로토스와 적의 DNA를 결합해 엄청난 힘을 지닌 괴물을 만들어냈지. 그럼 이 시설을 함께 파괴하자. 이 승강기는 연구실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야. 자취한 구역에서 두 번째로 경비가 삼엄한 곳이기도 하지. 안 물어봤어. 그렇다면 해병이 엄청 막혔군. 그래, 그 점을 역이용하는 거야. 감염충을 소환해라. 이 자치령 초소에 바이로파즈를 심는다. 초소 안에서 생성되는 감염된 테란으로 부화장 착륙 지점을 확보하겠다. 자치령이 대응할 틈도 없이 해치워버리자. 감염충이 이쪽 구역에 바이로파지 3개를 모두 심었습니다. 이제 감염된 테란이 활약할 시간이다. 저그가 우리 시설을 감염시키고 있다. 가스를 살포해라. 여왕님, 살포된 가스에 감염된 테란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린 더 많이 감염시키면 돼. 놈들은 지금 자기 동료를 죽이고 있는 거야. 화학전, 효율적 전달체계, 가스 불안정, 자치령 가스비 중량이 바닥나면 추가 합성에 시간 필요. 그 틈을 노려 공격을 재개하는 거야. 그때까지는 이곳에서 바이로파지를 방어한다. 여왕님, 연구실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빨리 깨는데 추천 필요합니다. 추천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무리엄이 라일로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분쟁 없이 큰 무리를 거느려 왔습니다. 여왕님께 큰 감명을 받았으며 무리를 데리고 군단에 합류하겠답니다. 잘 들어라, 무리엄이 라일로스. 무리를 데리고 조트루트 행성으로 가라. 자치령의 최신 함선들이 제작되고 있는 곳이다. 군단을 위해 그곳을 파괴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왕님. 짧게 해. 전투가 코앞이야. 이 연구실의 주인을 조심해. 나루도 박사 말이야. 그는 긴 세월 여러 개의 가면을 썼어. 날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지. 그럼 테란은 아니겠군.
프로토스? 저그는 아니야. 다 아니야. 그는 아몬이라고 하는 고대 젤라가의 하수인이지. 제루스에서 얘기 들었어. 그는 죽었어. 그의 피조물은 살아있어. 나루드는 당신이 만난 적 중 가장 위험한 존재야. 저 안에서 만나게 되겠지. 들어왔다. 캐리건, 이 연구실 안에 나루드 연구의 결정체가 있어. 바로 혼종이지. 혼종은 최후의 전쟁에 사용된 궁극의 무기야. 와. 혼종이 깨어나고 있어. 해봄. 무슨 일이야? 놈이 사이오닉 능력으로 공격하고 있어. 힘이 빠져. 견뎌야 해. 당신이 혼종을 해치지 못하면 우리 모두 끝이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캐리건. 나루드. 여왕님, 혼종의 사이오닉 신호가 실험실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옆방에 터져서 그렇지. 나는 안 터지니까. 이번엔 뭐지?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망가진 도구일 뿐이야. 쓰레기통에 가야 할. 저 녀석의 헛소리는 무시야. 분단이 통제하는 구역이 늘어났어. 혼종의 신호 추가로 감지되었습니다. 불타의 수준을 믿고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훌륭해. 이제 혼종을 마저 없애자. 혼종이 사이오닉 능력으로 여왕님을 공격합니다. 혼종의 증오심이 느껴지나, 캐리건? 너의 정신을 봤더니 증오심. 정말 놀랍군. 그래봐야 너에게 희망은 없다. 이 녀석들만 처리하면 다음은 너다, 나루드. 성공했습니다. 지금 여왕님이 계신 층에선 혼종의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군단을 아래층으로 내려보내라. 길을 가로막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 나루드가 뭔가 꾸미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내야겠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곳에서 나루드의 정신을 느꼈어. 그는 아몬을 신봉하고 있어. 나루드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주인을 부활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랬었군. 프로토스와 저그 사이의 끝없는 분쟁, 그리고 혼종, 다 아몬을 되살리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 자, 지금 어제 새벽 4시에 끝나가지고 오전 11시간 다음 신도들을 따로 준비해두고 있었어. 6시에 자신의 최정의 무대로 말이야. 스타트하고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는군. 아깝군. 이 울트라 리스크 살아있었으면 유용하게 썼을 텐데. 생물체 에스투코프 이해하지 못함.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상관없음. 정수만이 중요함. 울트라리스크 재구성 완료. 군단 진화의 궁극적 표상. 군락지를 펼칠 장소가 필요해. 그래야 나루들을 상대할 수 있어. 사실상 아바투르가 제일 사기 아니냐? 나루들은 왜 젤라가 사원 위에 연구실을 지었을까? 넌 젤라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와 뭐야? 오 에너지 파 싸움이다.
나루드가 당신 쪽으로 붕괴장을 발사했어. 저기에 닿으면 즉사야. 가. 이 사원들이 네. 나루드의 힘을 증폭시키고 아. 있어. 네. 하. 부트커프 사원으로 가서 모조리 파괴해. 언제 그 말 나오나? 네,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콩도 컴퍼니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성을 무력화했다. 잘했어, 스투코프. 나루드의 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 성공이야. 하지만 효과는 오래 못 가. 다른 성원들도 못 쓰게 만들어야 해. 안 돼. 이럴 순 없어. 너의 사원은 사라졌다. 헤네스, 붕괴장이 나루토를 약화시켰어. 놈은 이제 무방비 상태야. 그렇다 해도 나루토는 이제껏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야. 어떻게 할 생각이지? 죽여야지. 나와라 나루토. 이제 끝났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모님께서 별빛으로 속삭이셨다. 그분은 돌아오신다고 하셨다. 그분은 파괴한다고 하셨다. 멸종.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나의 신은 죽었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정말로 그럴까? 아니야. 사라. 네가 갖지 못한 모든 것. 와. 넌 이미 진 거야.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곧. 여왕님, 들리시는지요? 내가 살아있어. 아슬아슬했습니다. 거대 괴수로 모셔왔으니 좀 쉬십시오.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군단을 맡겠습니다.
왜 나를 그냥 죽이고 군단을 차지하지 않았냐고요? 아직 여왕님께 배울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 여왕님께선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리샤, 거대 괴수를 띄워 이곳을 떠난다. 캐리건, 당신은 뭔가를 봤어. 나루드의 정신 속에서. 암호를 봤어. 이 우주보다 오래되고 상상도 못하게 강한 존재. 그가 다시 살아났어. 그렇다면 암호 역시 군단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우린 아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자가라 이 새끼는 맨날. 미리 대비해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어. 군단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네가 좀. 발레리안, 무슨 신호가 잡힙니다. 경고, 사이오닉 파형 감지, 신호 강도, 측정 불능. 캐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시간 없으니 잘 들어. 짐은 살아있어. 그런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당신들이라면 할 수 있어.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해 짐의 위치를 알아내. 저희들 어떻게 믿어, 발레리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난 대장님을 찾으러 갑니다. 자치령 통신망에 침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거요. 오직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올란 대령. 그를 데리고 있는 자를 압니다. 미라한. 그 용병 지도자? 당신 친구 아니요? 아, 그게 좀 복잡합니다. 일단 이 일부터 처리하시죠. 짐을 찾아. 우리에겐 갚을 빚이 있어. 미라한, 나는 발레리안 왕자요. 내 말 들려? 잘 들리고 말고, 공주님. 맷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맷 좀 바꿔줄래? 용병 주제에 무엄하군. 안녕, 미라. 맷, 편지도 없고 전화도 김치 아니잖아. 생긴 게 김치가 아니구만. 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올란 대령을 좀 보내줘. 자치령의 복잡한 암호 통신망을 해킹할 사람은 올란밖에 없어. 당연히 도와야지. 제임스 레이너의 승인만 있으면 돼. 대장님은 여기 안 계셔. 어, 이런. 그럼 올란 대령을 내줄 순 없겠는걸? 이봐, 미라. 올란이 있어야 대장님을 구출할 수 있어. 올란을 보내줘. 자기야, 용병은 평판 빼면 시체야. 난 내 고객에게만 포로를 내주겠어. 다른 사람은 안 돼. 자기가 아무리 마성의 외모와 우울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말이야. 미안. 이곳에 있는 그녀의 작업시설을 파괴하면 우리 얘기를 듣지 않겠어. 미라의 주 우주정거장을 마비시켜야겠습니다.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기지를 먼저 세워야겠어. 근처에 미라의 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제압하면 아군 기지로 쓸 수 있습니다. 아, 테라미시... 전대원, 전투 위치로. 그냥 항복했네. 내가 잘해줄게. 약속. 바로 그게 무섭다는 거야.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맷. 네가 자초한 일이야, 미라. 난 좋게 해결하고 싶었다고. 거슬리지 그만, 그만! 네가 이겼어, 맷. 내 기지를 부수고 내 마음까지 훔쳤어. 또 한 번 말이야. 저 여자 이상하오. 부탁이야. 대령만 보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게. 이 쓰레기 같은 녀석을 왕복산에 태워 보낼게.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왜 당신 애들을 도와? 미라한에게 돌아가고 싶나?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십시오. 자기 때문에 미라의 약한 딸을 다시 꾸리게 생겼잖아, 맨. 그래도 우리 또 봐? 아주 나중에. 저 여자 자치령보다 독한... 자치령보다 독한 년이래. 무리엄이 나크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여왕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엄이들의 대표입니다. 여왕님의 크나큰 힘을 느끼고 군단으로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무리어미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를 코프룰루 구역 곳곳으로 보내겠다. 가서 내 이름으로 그들의 요새를 불태워라.
사단의 일원이 될 것이다. 그리하겠습니다, 여왕님. 이들이 합류하면 군단은 완전해집니다. 이제 여왕님의 승리가 눈앞입니다. 캐리건, 짐을 찾았어. 어디야? 모로스라는 감옥선에 갇혀있어. 이 함선은 매시간 새로 생성되는 무작위 좌표로 차원 도약을 하오. 함선이 어디로 도약할지 예측할 방법이 없어. 그래도 물자는 보고받을 텐데. 바로 그거요. 내일 아틀라스 기지에서 32분간 머문다고 하오. 아틀라스는 모로스로 급유선을 보낼 겁니다. 급유가 끝나면 또 사라지겠죠. 유령을 침투시킬 계획. 아니, 당신들 일은 끝났어. 나머진 내가 처리하지. 조심하십시오. 이곳에 비하면 뉴폴섬은 유치원이나 다름없으니. 진입했다. 당신의 신호가 잘 잡혀. 중요한 전술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전달해 주겠소. 조심하시오, 캐리건. 레이너 사령관에게 접근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미 만반의 대비를 갖춰놓으셨을 거요. 캐리건이랑 사귀기 vs 미라한이랑 사귀기. 그래도 미라한이 낫지, 인간이잖아. 캐리건은 사람 아니잖아. 이럴 수는 없어. 저 연결장치를 파괴해라. 죄수 수용 칼을 버린다. 모두 들었지?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를 버리고 간다. 캐리건, 네가 이곳을 찾아올 정도로 멍청한 줄은 몰랐다. 이제 거기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네 덕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뭐라는 거야? 저들은 모두 영웅이다. 이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돼 있지. 짐 슬레이너와 함께 타버려라. 캐리건, 함교축이 지금 막 폭발했어. 모로스가 산산조각 나고 있어. 짐을 구하시오. 시간이 없어. 자가라, 거대 괴수로 이쪽 구역을 안정시켜. 뒤에 과제가 있어? 네, 아주 어려움이에요. 안정시켰습니다. 기다려, 짐. 거의 다 왔어. 여러분, 추천 하나씩만 눌러주세요. 12시 지났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12시 지났으니까 추천 한 번씩만 더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역사란 수백만 명은! 당신 칼날 여왕을 죽이겠다고 했지. 날 믿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 아직도 날 믿어? 사랑해, 짐. 그것만은 잊지 마. 우린 끝났어. 커플이 끝났다.